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삼청사천 우리 모자실 해외 성도를 같이 다 인사합시다. 서로 쳐다보면서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합시다. 네, 이런 말씀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현대인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를 풍자한 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애완동물이 병이 나면 가축병원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나면 그저 그리러니 태연하다.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게 여긴다네. 자식이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썩은만은 부모 위해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을 하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하지 않네. 제사식 장난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제사식에 똥오줌은 내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 가래 불결하다 밥 안 먹네. 과자 봉지를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번 사올 줄을 모른다네. 뭐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많은 있겠지요. 그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효도를 효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런 불신자들의 생각은 착각 중에도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성경에서는요 부모의 효도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께 효도하라. 특별히 기독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내용이 나와 있고 5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드린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음식을 많이 차려한다고 죽은 부모가 와서 먹는 법이 없고 전부 다 그야말로 풍습을 통한 사단 귀신 장난이라 그런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 다 속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더니 죽고 나니 효도한다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건강할 때 그럼이라도 제대로 그럴 때 효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말래요. 죽은 부모가 뭐 사는 거 아닌데 죽고 나서 효도한다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와서는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불교는 윤회설이라 돌고 돈다 돌고 돌아 윤회한다. 그래서 불교 문화권에는요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울고 이런 게 없어요. 불교 저 태국 가서 보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신데 우는 게 아니라 아무런 그냥 같이 농담하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게 없으면 그냥 웃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있어 내가 신기해가지고. 아니 부모님 돌아가면 울어야지. 뭐 다시 태어날 텐데 뭐. 유네슬 기독교는 유네슬 아니에요. 직선이 바로 생명 육신 떠나는 날 천국이냐 지옥이냐 끝나버립니다. 아멘.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게 기독교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육신 죽음 이후에는 인간 운명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무슨 연옥이 있습니까?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결론이 나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 효도를 해야 돼요. 성경적 효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런 성경적 효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요. 정말로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효도하게 돼 있어요. 효도하라라고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부모님이 너무 귀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부담스럽다.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불효한다. 그것도 여자들은 이상하대. 시자만 들어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시부모, 시어머니. 성경적 신앙생활 사람은요,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본가 부모든, 처갓집 부모든, 상관이 없이 내 부모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사랑할 마음이 나와요. 귀한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감정으로 그냥 시집 식구들 그냥 막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불신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신자는 성경적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적 효도를 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전 성도들은 부모를 성경적으로 잘 섬겨야 돼. 성경에서 뭐라 말이냐. 그래야 복음적 원리서가 돼.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명문가를 만들자. 여러분 가정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성경적 효도를 한다 하면 복음이 있는 복음 명문가를 만들 수 있어요. 명문가.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러러보고 정말로 본받기를 원하는 명문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저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거는 언약 잡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창세기 3장이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 가정들이 다 복음적 명문가로 세워지는 이런 당당함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청종과 공경의 부모 사랑입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문의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이요. 자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다 여기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청종과 공경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청종이요.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해야 돼. 말씀에. 그리고 공경이라는 것은요. 청종한 말 삶을 그대로 삶 속에 실행하는 겁니다. 적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부모 사랑의 모습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 바울이 요약을 잘 해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여기서 순종하라 이 말은 헬라말로 휘파쿠어란 말은 귀를 기울이다. 또 따르다.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잘 따르는 거. 귀를 기울여. 그리고 따라. 그 청종과 동일한 그런 뜻이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른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 권위를 인정하는 증거로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거지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하나 산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끝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에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듣고 많이 깎은다지. 평생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할 증거도 없지. 전부 지심으로 지능력으로 지시로 사니까 무슨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믿음의 챔피언들이 쫙 하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 거야? 그냥 내가 안도할 거니까 가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가 만들었잖아요. 순종해 본 적 있어요?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고 성전 밖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 주차장에 차 빼다가 화가 신경질 나가지고 다 잊어버려. 집에 가서 뭐 그냥 부부싸움하다 다 끝내버려.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 못된 성격을 억제시키고 그 화잘내는 성격을 억제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못된 습관을 억제시키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냐 말이야. 말씀에 순종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응답 유무는 하나님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계속 나와. 응답이 계속 나와. 기도 응답이 그대로 막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줘.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줘서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갈라 가지 말라는 부모 말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단서를 달았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 기준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만약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면 하나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보다도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높은 분, 더 높기 때문에 높은 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모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권위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강하게 선포를 했지요. 그러니까 많은 관원들이 불러가지고 두드려 팹니다. 채찍질하여 그랬어요. 때리면서 말했으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강하게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오느냐 너희를 판단해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도 말 안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그림보다 높냐? 하나님의 그림보다 더 높은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말 안 할 수 있냐? 그니가 누가 높으냐? 너희들 그리가 높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가 높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부모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불신 부모의 말을 무시하란 말이냐? 지혜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부모를 통해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 얻었잖아요. 그 불신 부모지만은 그래도 그 부모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나 육체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님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믿게 하셨구나. 그럼 부모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 부모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 다 양보해야 돼요. 불신 부모님들 포함해서 불신자들은요, 육신적으로 다 섬기고 선물하고 대접하고 따뜻하게 좋아하면 감동받습니다. 다 감동, 거기 다 감동받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육신적인 거 잘 해드리는 거. 그 해드리면 돼요. 복음을, 아버지,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자식들, 부모가 생각할 때, 저 예수 믿는 게 큰 문제지. 다른 거는 딴 자식보다 제일 낫다. 이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고 가서 부모님께 전도할 이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아멘.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저도 이 불신 가정에 장가를 갔어요. 우리 집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처가 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런데 보니까 장인 장모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특별히 장인은 양반 집안의 대대를 이간 장손에다가 14대를 14살 때부터 제사 지내면서 그냥 이었던 막 6.25 철저한 분이거든요. 완전히 전통적인 서울대 막 전통적인 6.25사를. 내가 보니까, 와, 이거 찔러도 피도 안 나겠더라. 내가 볼 때 불가능해. 가능성이 없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것도 권위가 세요. 권위가 세니까, 자식들 뭐, 그 앞에 물을 팍팍 꿇고 몇 시간씩 훈계할 정도로 막, 그렇게 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사회 주제에 뭐, 어떻게 감히 수십 대 내려오던 그걸 무너뜨립니까? 기도했지요.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뭘 잡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 그냥 주무시면 가서 손잡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또 장인 보고 막 이렇게 메시지를 못 하겠더라고. 그때는 이제 집사 때지. 그래서 내가 친구 보냈어. 친구서 야 친구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 도저히 나는 못 하겠다. 네가 좀 전도 좀 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집사람 기도 많이 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네가 좀 어때 예수 믿도록 한번 만나 해봐라. 그래가지고 전화가지고, 그 내 친구가 또 내가 같이 버스 전도해. 그때 옛날에 막 해운대 출발 충무동 돌아오는 부산에서 막 버스 둘이서만 했어요. 그래서 막 교대로 막 성경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평온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는 막 돈이 짜증 안 나가지고. 그래가 막 내전도 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말을 잘해요. 아주 말을 달변 갑니다. 저보다 말 더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확실하거든. 충청도 친구인데 탁 보냈어요. 충청도를 그래 별난 충청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아예 장인하고 이제 중국집에서 만나게 했어. 중국집 만나 해가지고 중국집에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대접하면서 막 복음전을 영접해 버렸어. 영접을 해가지고 14대까지는 제사 꺼내 버렸어. 예수 믿자마자 새벽기도 나가고 나중에는 하, 성경 읽더니 내가 로마서 주석을 따라야 돼. 주석에 한다고. 요런 또 교만이 또 나오대.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맹해 집사, 그 장인 다니는 교회 맹해 집사, 우리 장모는 맹해 집사, 둘 다 맹해 집사.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게 했다고. 여러분이요, 불신 부모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답하면서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뭐냐? 불신 부모 구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1호가 돼야 돼.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놔두고 맨날 가가지고 돈 내놔라고, 재산 더 물려달라고, 뭐 다 요구하고, 그거 동기 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 소원이 뭐냐? 너 인생 우선순위가 뭐냐? 질문하신다니까. 우선순위가 돈입니까? 우선순위가 여러분 명예입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는 얘기예요. 언제나 영혼구원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영혼구원.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세요. 필요한 것 다 하시고 다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불신 부모. 여러분 주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함께 주 안에 생활하는 영적인 코드. 예수를 믿으니까요. 장인 장모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시면 전에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한 번 오시면 아 끝나고 나면 그래요. 정목사 전에는 말이야 꼭 예수님 옆에 서 있었던 것처럼 설교를 해 실감나게 한다 이거지.
아주 그러면서 아주 설교를 평가하시더라고. 그 영적 코드가 맞잖아요. 불신자 때는 그런 대화가 됩니까? 이제는 뭐 구원받아 놓으니까 영적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 코드. 이게 맞으면요. 얼마나 이게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소통만 되어버리면 끝나요. 아멘. 끝난다, 끝나. 얼마나 안타까워. 나중에는요. 첫 아들이, 이 장자가 이 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나머지 다 예수 믿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다. 그 나이 많은, 그 큰 아들, 큰 처남이 내가 나이 많은데 너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뭐 주고, 너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뭐 주고, 나중에 이러더라고. 너 교회 저 등록하면 차 사줄게. 그러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꼭 그 등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 제사를, 그 큰 아들은 또 아버님이 안 하니까 나라도 우리 조상들 제사 안 하게 나오네. 그러니 그거를 예수 믿게 하려고 차 사주더라고. 그리고 그 부인이 교회 나가요. 그 처남 나간 지 뭐 워낙 고집 세가지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부인은 집사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예수를 다 그렇게 믿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영적 코드가 맞아야 돼요.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 가정 회복의 달. 그래서 한 번씩 말합니다. 영적 가정 회복되는. 가족 안에서 불신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오늘 한 5월, 6월 한 달 동안 그래 해보세요.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333 운동 선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한 달간 30명 전도 대상자 정해서 주부에 나와서 6월 말까지인데 한 달 한번 해보세요. 30명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정하세요. 이름 다 적으세요. 이름을. 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적어가 교회 제출하세요. 여러분 영적인요 학생들도 학교 가면 숙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성장이 돼요. 숙제한다고 그래서 성장하다 보면 좋은 학교 가게 되고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교회가 주는 숙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30명 적어내라. 기도하고 적어내요. 그래놓고 하나님 이 30명 중에 3명을 우리 교회로 내가 인도하여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 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이걸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 3번만 기도하겠어요. 저는 무시로 24시 기도합니다. 무시로 길 가다가 자다 하루 3번 기도. 333. 30명, 3명 하루 3번 기도. 이걸 선포식을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014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사가 시작됩니다. 제목이 뭐냐? 주제, 나의 종교 개혁입니다. 나의 종교 개혁. 그러니 주제가 진행하는데, 나의 종교 개혁이 뭐냐? 바로 개혁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 로마 이 카톨릭을 향해서 신부로서, 자기 신부는 신부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슬로건을 다 걸었습니다. 이 다섯 개 가지고 제가 5일 동안 합니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5시 반에 아마 5시 반에 와갖고는 자리 이 본당이 못 들어옵니다. 이까지 다 참여돼 까지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꽉 참 저 가야 돼. 그래서 아마 5시 이 정도 이전에 와야 아마 본당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떤 교육관 들어가더라도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기회 이번 특별 새벽 동안에 하나님 특별히 붙여놨으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마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시간 다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각 변동 일으킨다니까요. 이렇게요. 이번 주간은 좀 일찍이 여러분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예 저는 늘 늦게 뭐 9시 좀 이제 집에 가지만은 오늘 이번 한 주간은 교회에서 잡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특별한 기간은 특별한 결단하고 특별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시급한 문제 많지요. 물론 물질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의 뭐 사역 문제 얼마나 많은 기도 많이 있겠습니까? 막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생명회복입니다. 생명회복. 하나님 말씀 성취입니다. 이게 역사에 나도록. 그렇지 않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원계 전 성도는 영적 본질을 확실히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전도 대상자 명단 여러분 불신 가족들 꼭 포함시키세요. 부모님들이 멀리 지방에 계신다. 친척들이 거기 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교회 인도하기가 힘들다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세요. 여러분 편지를 써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다 나눠줍니다. 그 전도 지를 전도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줄 때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내세요. 우편으로 편지까지 써가지고 감동 받던 편지가 감동입니다. 그냥 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영접시켜서 지역교회로 보내세요. 지역교회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로 그렇게 가서 그분이 그 가서 등록해서 등록된 주부 이름 나오고 가져오면 그 사람들 쳐준다고 이제. 전도 행글로 쳐준다니까 우리 교회 전도 행글로. 아멘. 하나님께서 볼 때 똑같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만큼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 좀 가져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좀 가져. 이 열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0년을 구해도 안 주던 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만 가지고 조금만 행동해도 하나님 기뻐서 주신다니까. 최고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은요 복음적 가정 회복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점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지혜입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적 효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적 효도는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걸 밝히고 있어요.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만일 너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를 즐겁게 해줘요. 지혜로운 자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착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 많은 사람 칭찬받으면 부모님이 즐겁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지혜가 뭐냐?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되고 무슨 지혜냐? 성경에 말한 지혜는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입니다. 근본. 저는 미션학교를 중학교도 다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교훈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떡 써놨더라고.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요. 마귀도 알고 뭐 불신자도 아는데 그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 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대부분이 다 듣고 끝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적용을 안 시키니까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지혜가 없어요. 제가요 언제부터 내가 머리가 참 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냐면요. 그전에는 머리가 나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아주 올인했더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다. 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달았어요. 딱 보고 막 대화 몇 번 하면 대강 다 파기되고 한 번도 하나님 실패까지 안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79년 지를 이후로 한 번도 뭘 해도 전부 형통이라 그냥. 어렵게 살게 하지 않아. 건강이든 물질이든 환경은 어렵게 하지 않아. 전부 형통이야 그냥.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지혜롭게 해줍니다. 명철하게 해줍니다. 남의 머리에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 왜 실패합니까? 머리가 나빴어.
이 지혜롭지 못해서 왜 사기당합니까? 왜 한 것이 죽도록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까? 지혜가 없었어. 자, 이번 특별히 새벽기도 때 다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1순위 돼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게 지혜요.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성공했다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성공 잘하다가 마지막에 다 교도소 가고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후손들까지 다 얼음 당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삶 사는 것,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공부 잘해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박사기 받았다. 그게 즐거우면 나중에 네가 무조건 언약 없는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과가 안 좋게 되어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무조건 마지막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그 불신자 상태예요. 어떤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증거로 역대 대통령, 존경받을 대통령이 있습니까? 존경받을 정치인이 있으면 우리나라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런 지도자 있냐고요. 불신자도 망하잖아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언약 못 잡으니 말씀 순종 안 하고 진머리 울리고 당파 짓고 오만 짓다니까 발피해가지고 소금 이 맛을 잃어가지고 사람들 발피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가 이 정도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 앉아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못해 신앙인데 내가 성교사 집안인데 내가 오랫동안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사단은 그거 겁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을 경외 하나하나를 그걸 제일 겁낸다고. 말씀이 있나 없나 그걸 겁낸다. 교회를 30년, 40년 다해도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여행가는 꽉 찼는데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찬송가 한 절도 없어. 아시겠어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압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기억나는 게 몇 개나 있냐고요? 없잖아요. 사단이 다 쪼아가버려. 길가발, 돌짜발, 까시발 다 날아가버리고. 세상에 사단은요 그렇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도 안 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뭔지.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 안 잡으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장로들도 교회가 그걸 다 만신창이 돼 있다.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자. 이게 효도라니까요.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라니까.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 요한 3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한다. 공부만 잘하면 막 우리 아들의 전교 1등 하고 우리 아들 막 그 자랑합니까? 나중에 어떨지 결과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요 뻔하거든. 불신자 상태 끝난다니까. 우리 내 자녀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 진리 안에 거한다. 기쁘다. 학교 성적표는 따지면서 영적 성적표 따진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 성적표만 따졌어요. 예배 똑바로 드리고 주일날 예배 바로 드리고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 영적인 것만 이야기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신 좀 부족해도 좀 부족해요. 좀 부족해도 다 그거는 뒤에 다 따라와. 다 주셔. 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받고. 아멘. 공부 좀 못해도 영적인 것도 먼저 보시라니까. 영적인 건 잘 됐는데 공부를 못할 리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으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되어야 돼요. 성경적 효도는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먼저 영적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가정의 근간은 부부요. 위아래에 부모님과 자녀가 있어요. 부부가 복음의 원리스가 되지 못하면 가정이 흔들려요.
부부가 원리에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부부가 원리에서 돼요. 영적으로 원리에서 돼요. 그러면 자식들의 영향이 입혀집니다. 영향이 입혀지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쫙 영적 영향이 부부가 바로 딱 서면 쫙 가게 됐죠. 사매자가 나오게 됐죠. 시대적 인물이 나오게 됐죠. 제가 지난주일 결혼 선교 세미나 특강하면서 제목을 충돌이라는 가지고 했어요. 충돌. 결혼은요, 문화적 충돌이 시작됩니다. 데이트할 때는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온갖 무거운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온갖 창세기 3장의 양가 집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서울 말씨를 여자들이 서울 말 쓰는 걸 좋아했어요. 부산에서도. 부산에 살면서도 이상하대. 부산 사람이 마차아뿌라 이러면 여자 같지도 않아. 뭐 잘라고라 나 이상하네. 이 부산 말 쓰면 이상하대. 여자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 여자들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부산 말 좋아하는데 그 서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화적 충돌이 시작되는 거요. 뭐 결혼하고 뭐 몇 달 동안 그렇지 않지. 이제 막 이 시집 살게 되면서 또 막 이 오면 영적인 문제가 막 이 막 그냥 몰라 이 뭡니까 문화적 충돌하는데 남남 북녀 아니에요. 남남은 남남 부산 사람 부산 사람끼리 결혼하고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이 결혼해야 돼. 절대 남남 북녀 아니요. 문화가 안 맞아. 문화가 안 맞아요. 부산은요 농담 반말 이게 친할수록 반말, 친할수록 쫑커, 막 무시하는 말, 이래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모임 가서 제가 한 사람 분위기 웃기려고 누가 나 매장 시키고 웃겨놓으면 집에 뭐 왜 그 사람 인격 있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분위기 하려고 그러냐. 이래부터 시작하고, 미치겠대. 이게 막 문화적 충돌이 시작되는데 막 이게 막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맞아. 그 문화적 충돌은 지금까지도 해결 안 돼. 그 문화적 충돌 안 달라 저는 언제나 조심합니다. 문화적 충돌. 이 문화적 충돌이 무슨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충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충돌이 자꾸 생긴다,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문제를. 그렇다고 이혼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혼은 끝도 없는데 다 하면 또 하면 또. 여러분 이 문제를요 복음적 눈으로 해결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복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복음적 눈을 가지고 복음적 사랑으로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네. 그래야 해결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한 성격 하잖아요. 막 스데반 죽인 데 앞장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질이 급하잖아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야말로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보고해야 되잖아요. 위에 베드로 있잖아요. 위에 보고를 가고 갈 때마다 막 열받치는 거야. 또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자기 성격이 내 옛 사람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게 복음적 사랑이야. 복음적 사랑. 누군 성질 없나? 누군 자존심이 없나? 그거 내왔다가는요. 그냥 창세기 3장에 춤을 춥니다. 그냥. 한 가정사역자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생활은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날 추위를 이기려고 서로 가까이 가다가 서로 찔러가지고 피투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결혼이다. 이렇게 가정사역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죠?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또 싸우지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요.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화해하려고 내가 오늘 광복동 가서 내가 한 그릇 살게. 내 대접할게. 가자. 이랬어요. 그 저 사람이 차 타고 같이 왔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뭐 먹을까? 이랬어요. 저 사람이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가만히 있더라고. 뭐 먹을 건데? 아마 그럼 가자. 설렁탕 먹으러 가자. 이랬어요. 내가 설렁탕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설렌탕 비싼 거요. 설렌탕 가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갔어요. 설렌탕 먹었어요. 계속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 그 왜 안 좋은데? 알고 보니까 하야하자 하려고 왔으면 뭘 드실랍니까 하든지 뭐 이렇게 우리 부산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없어요. 배려한다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쓰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화가 없어요. 가자 말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게 서울 사람이 이게 그 가만 오늘 뭐 또 알고 보면 이런 데 가려고 했는가 봐. 이런 데 가주시면 내가 이런 데를 뭐 좋아합니까? 그게 뭐 밥입니까? 반찬이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후루룩쭉쭉 후루룩쭉쭉 뭐 이렇게 막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아이 분위기 이런 데 갈 줄 알았대요. 이래. 그러니까 하야한다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뭐 하야하냐고. 그 하야하러 갔다가 또 대판 사오고 또 돌아오. 가까이 했다가 찔려가지고 솔 피 흘리고. 이게 이런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슴도치는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 고슴도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고슴도치에 무서운 이 가시가요. 5천 개씩 붙어 있어요. 약 5천 개. 그 붙어 있는데 그 찔리면 그냥 피나지요. 그 고슴도치 가시. 5천 개씩 붙는데 이거를 두 부부가 사랑할 때는요. 이 만날 때는요. 이 가시를 사이사이에 눕혀서 사이사이에 절대로 피 흘린 게 없대요. 서로 잘 눕혀서 사랑을 나눈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의 등들이 5천 개의 가시가 있습니까? 5천 개의 문제가 있고 못되고 잘못된 5천 개나 있습니까? 서로 눕히고 조화를 이루면서 맞추면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꼿꼿이 서서 갖다 대면 아파요. 잘 연결해서 잘 누여서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 집사람하고 10년 동안 싸운 적이 없어요. 안 삽니다. 싸울 일 있으면 눕힙니다. 낮추면 돼요. 그냥 싸워요. 서로서로 그래요. 영적으로 서로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 서울 와서 들으세요. 배려. 복음적 눈. 복음 체질. 응? 복음적 신앙. 이것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해요. 부부가 원리스가 될 때 자녀가 삽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부모가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부모들도 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즐거워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즐겁다고. 이런 영적인 하나됨의 축복이 여운교회 전 가정에 실제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폴리네시아라는 한 섬에 일어난 일입니다. 폴리네시아라는 말은 오시아니아에 있는 오시아니아의 지역에 있는 작은 섬 중에 하나예요. 신랑 신부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내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폴리네시아 안에 있는 이 섬 이 풍습은 조그만한 짐승을 이제 주고 지참금을 주고 간 준대요. 돼지 또 닭, 앵무새 뭐 이런 거위 이런 작은 동물들을 지참금으로 주고 신부를 데려가는데 간혹 그 마을에서 이쁘다 인기가 좀 좋은 그런 신부가 있으면 가장 아끼는 소 한 마리를 주고 그 신부를 그렇게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한 처녀가 이 호기가 차서 이제 이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처녀예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처녀인데
결혼한다라는 소문이 나서 구원자들이 왔어요. 뭐 앵무새, 뭐 닭, 거미, 지참금들을 이렇게 말했는데 한 사람이 파격적인 제안했어요. 나는 소 10마리 내겠어요. 소 10마리를 내겠다니까 다른 구원자들을 포함해서 주위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제정신 아니다. 뭐 볼 거 있다고 소를 10마리나 줘가지고 이 남자는 자신의 제안대로 소 10마리를 주고 이 처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 여성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평균 이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왔는데 이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황소 10마리를 주고 자기를 데려오는 바람에 뭐가 붙었냐? 황소 10마리짜리 여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자기를 볼 때마다 황소 10마리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계속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 내가 보통 이해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신감이 붙으면서 자신을 갖고 일을 시작했어요. 아, 나는 소 10마리나 받고 시집 왔는데 나는 10마리, 이게 자기 어떤 자긍심이 생기면서 자기 외모나 내모나 외적, 내적 다 이런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게 변화가 된 거지. 아주 이제는 우아한 여성으로 변화됐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소 10마리 건넨 그 총각이야말로 행운하였다.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제가 왜 말 드리냐?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를 향해서도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가치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말이죠. 아주 대단하게 보고, 당신 대단하게 보고, 그렇게 돼요. 자꾸 그렇게 세워주고, 인정하고, 같이 인정, 인식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살아요. 또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아주, 아주 같이 인식을 잘 해주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걸 낮춰버리면, 같이 인식을 더 낮춰버리면 더 망가지고 무너져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이 풀을 보고도, 이 꽃을 보고도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칭찬하면 피어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테스트된 사건이잖아요? 여기 뭐, 무슨 인격이 있다고? 생명 있는 건 다 그렇다니까요. 인정하고 세워주니까. 내 소열만을 받고 왔는데, 이 자긍심이 생기니까, 자기 모습이 다르고, 말과 언행 심사가 달라지니까, 우아한 현숙한 여인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설모 있는 가치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인식을 심어주세요. 저를 마시고 제 아이는 농인입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개척을 해서 뭐 관계없어요. 저 저기 초등학교 다녔어요. 졸업할 때쯤 됐는데 고선생 장로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보더니 아이가, 목사님 아이가 농이란 말이야. 미국 데려갔어. 미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대학,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농인 종합대학을 워싱턴 DC에 졸업했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심었습니까? 의자라도 결혼할 우리 예비 며느리하고 내 방에 자도 할 거랬어요. 또 다른 분위기로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너 때문에 이 예운교가 이 지구상 세워지고, 너 때문에 봐라. 유광수 목사님이 못하는 이 유일한 이 전도 현장이 농인 사회가 아니냐. 그 농인을 누가 살릴 것이냐. 복음이 없는 이 현장에 너를 뽑았다. 이렇게 하나님 이 너를 성장시켜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일본에서 문화 익히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신학 보내서 너 목사 만들었으면 너가 얼마나 엄청난 인물이냐. 너 지금 아무도 못하는 세계 농인 7천만 살리라고 하나님 너를 목사로 세웠다. 그리고 너를 같이 동역하라고 이렇게 만남을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너를 설지 내 기대된다. 캬, 씹어서 빡 떼어졌어요. 힘 빡 주더라고.
그래서 가치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노인 누가 사는 가는 나라마다 다 지가 졸업한 게리드 유니버시티 거기에 워싱턴 DC에 있는 종합대학 다 출신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지역의 농인 지도자는 전부 동문들이라 그 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 세계 보험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막 이 자기 인식을 심어줄 때 얼마나 자긍심이 생깁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해도 좀 못생기고 그래도 여러분이요 쫙쪽 지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부모들이 가진 신앙을 본받아서 얼마나 멋있게 살겠냐 말이에요. 서로가요, 부부가도 그렇습니다. 윈윈의 삶을 사세요. 서로서로 세우죠, 서로. 서로서로 세우죠. 이 가치를 인정해주는. 여러분이 어떤 가치인식을 가지고 사냐에 대해 따라서요, 무궁무진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그 한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세계보험 하겠어요? 지역보험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역에는 쓰시겠어요? 그래 걸려있는 사람, 그래 속 좁은 사람, 그래 쫑바리 믿음 그거 쓰시겠냐고. 너 입을 넓게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시겠어요? 믿음을 크게 하시오. 믿음. 성경.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이 빚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으로 부르신다는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환산할 수 없는 이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놓고도 또 땅의 것 바라보고 살겠냐고요. 썩을 것 위하여 서론 인생을 살겠냐고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영적 가치 인식을 가져야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불신 현장에 영적 영향이 변한 그런 성경적 온리스 가정 모델, 성경적인 효도, 성경적인 자제 양육,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두 영원히는 복음의 명문가를 만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정말 영적, 육적으로 효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정말로 언약 잡고 영적인 이 가치인식을 심어주면서 성경적 온리스 이루어서 모두 다 믿음의 명문가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